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신다면 이 거룩한 축복의 잔치에 하나님이 어떤 축하와 격려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총재, 신현옥 총재, 사랑하는 딸 고생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위하여 이 한국 땅에 전 세계에 다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다시 일어났구나. 고맙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100년 전에 조선 땅 우리 한국에 1만 명 정도 야수교인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시험을 보면 어느 지역으로 파송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추적하고 알아본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고을에 야수쟁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알아봤답니다. 그래서 저 광화도 고을에 예수쟁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무원이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 때가 100여 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 한 사람 예수교인이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까? 국회의사당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채이는 것이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퍼센트별로 보면은 우리 한국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장 어두워져가는 이 한국 땅에 다시 우리 신현옥 총재님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귀한 모임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한 배에 승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모든 것을 100%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하늘을 나누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나의 발걸음 나의 모든 숨 하나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협회, 세계적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